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고등어 무조림 한번 해봐드릴게요. 고등어는 여기에 300g짜리 한 마리고요. 제가 고등어를 두 마리 샀는데 두 마리를 다 할까 생각하다가 보통 마트에는 고등어 한 마리씩 이렇게 잘라서 포장돼서 팔잖아요. 1인 가족도 많고 2인 가족도 많으니까 한 마리를 양념을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한 마리를 합니다. 맛없는 영상은 뒤편에 넣어드리고요. 지금은 깨끗하게 씻어진 것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무는 이제 좋아하시니까 많이 넣을게요. 무는 그람으로는 한 400g이고요. 감자 크기로 보면 4개, 감자 4개 정도입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큼직하게 잘라서 밑에 깔아줄게요. 좀 도톰하게 썰립니다. 한 1cm 정도의 두께로. 무를 넉넉하게 넣어놓으면 맛있습니다. 냄비 밑에다가 이렇게 깔겠습니다. 이렇게 깔고요. 이제 이거 고등어를 넣겠습니다. 대파와 매운 고추를 좀 써줄 텐데요. 대파 이런 거 조금 이퍼리 조금 대파 큰거한 뿌리거든요. 이퍼리 정도는 이제 밑에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같이 고등어 밑에다 넣어주고요. 나중에 이제 나머지 대파는 양념과 위에 같이 얹어줄 거예요. 고등어도 이렇게 밑에서 끓어오르면서 양념의 맛이 올라오게 대파를 밑에다 좀 깔아주고요. 이게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인데 저는 냉동시킨 것. 이거 해동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쓰시는 게 좋거든요. 이거를 한 4개 넣었는데 한 3개, 4개 정도를 이것도 이렇게 밑에다가 고등어 밑에다 깔아줍니다. 이래야지 이제 양념이 끓어오르면서 밑에 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고춧가루 2스푼 넣고요. 이게 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빨갛게 졸여줘야 되거든요. 마늘 찐 거 한 스푼 넣습니다. 간장 넣겠습니다. 찐 간장은 4개 넣겠습니다. 그리고 고추장을 자 듬뿍 한 스푼 넣을게요. 술 종류 있으시면 자 2스푼 넣을게요. 자, 후춧가루는 작은 스푼으로 하나 넣을게요. 자, 된장 한 스푼 넣습니다. 올리고당을 좀 넣어주는데요. 올리고당은 물엿도 괜찮아요. 세 스푼 넣습니다. 이게 양념이 좀 많은 듯한데요. 이거는 고등어에 비해서는 양념이 많아요. 무를 생각하면 무가 지금 많거든요. 불을 켜고요. 종이컵에 물을 많이 부어주지 말고요. 한 컵만 부어줍니다. 무에서도 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양념을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썰어두었던 대파를 올려주고요. 냄비 뚜껑을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밑이 벌써 끓어오르거든요. 자글자글. 자, 그러면 불을 낮춰줄게요. 이렇게 약한 불로, 지금 약한 불로 낮췄습니다. 약불로 했고요. 천천히 약불로 해야지 무가 서서 익으면서 물이 빠져요. 그래서 그 무에서 물이 빠진 게 위로 올라오면서 같이 섞이거든요. 자, 지금 한 10분쯤 지나는 시점이거든요. 불을 아주 약하게 이제 낮춰줘야 돼요. 무에서 물이 이제 많이 생겼죠. 흥물을 조금 끼얹어 주면서요. 고등어는 이제 익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꼭 양념 속에 푹 잠겨서 양념을 다 빨아당기지 않아도 돼요. 고등어는 이 양념에 찍어서도 드시고 같이 무랑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고등어는 양념에 잠겨 있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이제 무만 이제 푹 익혀주면 끝나요. 거의 10분이면 고등어도 다 익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이제 물을 조금 더 익혀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더 끓여도 고등어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건드리지만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놔둘게요. 자, 이렇게 또다시 한 10분을 더 졸였거든요. 고등어는 손 안 대면 그대로 있죠. 이거는 손만 안 대면 고등어는 건드리시면 안 부서지지 않아요. 이렇게 국물이 조금 더 졸여졌는데요. 이렇게
무가 어느 정도 익어졌다 싶은데 국물이 많이 남아있다 싶죠. 자, 한번 무를 한번 찔러볼게요. 어우, 무가 푹푹 잘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무 다 졸여진 것 같아요. 그러면 불 좀 세게 해서 불을 조금 세게 해서 원하는 만큼의 국물을 줄여주면 되고요. 또 국물 많이 줄이는 거 싫다 싶으신 분은 그냥 이대로 드시면 돼요. 그렇다고 국물 너무 봐서 줄이는 건 안 좋아요. 국물이 어느 정도 좀 남아있는 부등으로 조림이어야 되거든요. 이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고등어 조림이 다 됐죠? 이렇게 한번 담아볼게요. 자, 물을 담고요. 이거는 타지 않게 잘 약한 불로 잘 졸여주셔야 돼요. 한 20분이면 충분하고요. 자, 물을 먼저 이렇게 담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어를 올려주겠습니다. 제가 오늘 고등어보다 무를 좀 더 많이 했는데요. 오늘의 양념은 거의 무가 반 이상을 먹었거든요. 자, 이렇게 고등어 무조림 완성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어 손질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고등어는 먼저, 이 고등어는 제법 큰데요. 일단 무게는 따듬어서 한번 다려볼게요. 이렇게 지느러미를 깨끗하게 일단 정리해 준 다음에요. 머리는 버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머리에 있는 이 살코기는 살려가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르면서 제가 할 거는 조림이거든요. 자, 조림은 이렇게 어슷하게 서는 게 좋아요. 크기에 따라서는 틀리지만 이렇게 자릅니다. 조금 큼직하게 자르려면 3토막 아니면 이보다 더 큰 고등어는 한 4토막 정도 이렇게 해서 내장은 제거해 주시면 돼요. 딱 깨끗하게 꺼내서 내장은 다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껴 있는데 피 같은 거 많거든요. 이거를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안에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다 빼내시고요. 됐네요. 씻어 주시면 돼요. 고등어는 살코기가 무르기 때문에 너무 주무르면 부서지거든요. 고등어는 이렇게 정리해 주겠습니다.